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작품은 고흐의 작품들입니다. 고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연하게들은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흐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의 생애와 이 인간이 과연 이 그림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 유명세를 그의 작품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흐는 다른 이제 화가들과 달리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이긴 해요. 왜 그거 아시죠? 예술이 갖고 있는 기능 아세요? 예술의 기능. 오늘 저희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는데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치유거든요. 치유. 특히 이제 그림 중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화가들의 특징이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그림들 그래요. 대표적으로 르누아르와 그리고 마티즈 그림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내세운 철학 중에 하나죠. 그림은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과 철학이 그림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런 치유가 있다면 고흐는 약간 달라요. 고흐는 그림을 보면서 행복을 주자는 그런 그들의 철학과 약간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고흐 그림 모든 그림에 깔려있는 그 기조일 것 같아요. 그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와 휴식을 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고흐를 대표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그림에서 그가 느낀 세상이 무엇인지 고흐가 느낀 세상 왜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어느 날 봤는데 대단히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 이 사람 느낌이 이런 애 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뭐지? 어디 아프세요? 하면은 실제로 이제 누군가가 아팠을 때 혹은 어떤 기분이 있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느껴지는 그 기운이 다르죠. 고흐의 그림의 특징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느낀 세상이 그림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작은 위로와 어떤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흐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고흐의 자화성 중에서 고흐랑 가장 닮은 그림을 하나 뽑아봤어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림 속에 나오는 이 사람. 대단히 자화상을 그리면서 살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스스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통 자화상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카. 셀카를 찍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통 사진을 올리십니까? 내 얼굴 그대로 나오면 안 올리시죠. 뭔가 조명이 좋거나 뭔가 좀 더 이쁘게 나오거나. 근데 고흐의 자화상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외모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운으로 이렇게 그림 밖으로 터져나오는 게 고흐 그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어떤 신념이 차있는 사람이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하진 않지만 나는 그림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은 융통성 없고 고집스러운 어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때 나이가 놀랍게도 28살입니다. 이 오빠가 오래 살았으면 저 머리는 다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흐의 화려한 그게 없죠. 아까 이제 인트로 영상에서 살짝 눈치가 있고 센스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빠 출생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화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이 어디서 태어나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붓을 잡았을 때 그는 네덜란드에 있었고 네덜란드 화풍과 네덜란드 스타일의 그림을 쫓아갔겠죠. 그래서 고흐의 10년에 고흐는 딱 10년 그리거든요. 되게 이제 희한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28살에 본격적으로 전업화가로 뛰어듭니다. 내 자식이 28살에 전업화라고 뛰어든다면 다들 이제 때려 말기시겠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딱 10년을 그려요. 그래서 고흐의 초반의 그림은 이런 약간 대단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그래서 네덜란드 스타일 자체가 좀 신중하고 진주하고 무게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흐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어떻게? 요렇게. 이제 고흐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그림의 색채의 변화, 이 화려한 강렬한 색채의 변화는 언제 오게 되냐면 파리로 이사를 갔을 때. 파리를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모네, 마네, 르누아르 이런 것, 이런 인상파들이 거기에 포진돼 있었고 새로운 어떤 미술이 열렸던 그 색채를 그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화상 속에 등장하는 그의 느낌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들떠 있고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는 느낌. 이 색이라면 내가 뭔가 새로운 그림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 근데 항상 이런 느낌의 그 자화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고흐의 더 많은 그림을 보여드릴 때 고흐의 자화상이 쭈루룩 소개될 건데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와,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흐는 자기의 보여지는 외모, 겉모습을 담으려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신념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림에 투영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이 양반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리기가 대단히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는 거. 고흐 그림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림은 대단히 자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은 고흐 그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과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해주려고 했던 화가. 이 화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건 파리에서 인상파도 있었지만 이 그림이에요. 요 정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하시자고요. 이게 우키요에라는 일본 판화입니다. 당시에 풍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흥과 관련된 것들을 판화로 찍어서 그 돌렸던 풍속화 같은 건데 이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남아있어요. 우키요에의 어떤 것들이, 잔재가. 이거 어디서 만났냐면요. 잘 알고 계시죠? 고스톱, 그렇죠. 고스톱 칠 때 보이는 그게 다 우키요에거든요, 다. 그들의 판화. 이게 이제 그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유럽 애들은 발칵 뒤집어져요. 새로운 그림을 찾고 있었는데, 뭐지? 신세계를 보여준. 생각해 보시면은 그림의 주제가 뭐예요? 어이가 없죠. 유럽 애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림을 정 가운데를 큰 나무로 막아버렸네? 인간들을 쫙 조그맣게 그려놓고, 어머 이것들이 세상에 하늘의 색깔을, 어머 붉은색으로 그렸다가 위에는 무슨 색으로 그려? 보라색으로 그리네? 서양 미술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렬한 색채와 그리고 이런 단순한 구성들이 당시 화가들의 눈을 뜨게 하고 고흐도 이거에 대단히 매료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대단히 많이 그리고 거기서 색감의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 중에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똑같이 따라 그렸죠. 인간이 따라 그리다가 이게 그림인 줄 알고 똑같이 따라 그렸죠. 이걸. 보시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색채에서 뭐가 보이냐면 색채가 아까보다 더욱더 진해졌지만 강렬해졌지만은 느낌상으로 기분이 좋진 않죠. 보시면서. 이게 고흐가 파리에서 1년 반 있을 때 느꼈던 고흐의 생활의 그 삶의 어떤 뉘앙스가 사실 이 색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타지의 호선 이방인이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지도가 없는 애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무시라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고흐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고흐의 캐릭터.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단히 예민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 뭘 탁 건들면 확 엎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캐릭터. 그게 고흐의 성격이다 보니까 고흐는 거기서 대단히 외톨이와 같고 힘겨운 어떤 시간을 파리에서 보내요. 그래서 동생 태호가 형한테 얘기를 해요. 형, 거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여기 되게 좋은 데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 라고 고흐를 인도해 줍니다. 그게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흐가 파리에서 드디어 아르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르리라는 지역은 파리에서 차 타고 한 4시간, 5시간 내려가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요. 강렬한 지중해 햇살에 더군다나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시골 마을에 주는 어떤 따뜻한 풍경과 그리고 하늘의 지중해가 주는 그 밝은 햇살에 고흐도 한참 들떠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의 색채와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별거 대단한 그림은 아닌 것 같지만 비교해서 보시면 그가 썼던 색채 자체에서 느껴지시죠? 아, 이 사람이 여기서 대단히 뭔가를 회복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색채가. 이게 고흐가 살았던 노란 집이에요. 그리고 고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내 집장만입니다. 내 집장만. 밑에는 화실이고 이태는 침실이었던 공간. 그래서 고흐는 여기서 미친 듯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들떠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러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대단히 많은 그림을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림 그리러 다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멋있었나 봐요. 와, 나 씨. 이런 모습 너무 멋있는데 하고 자기의 이 그 상반신 자화상 말고 풀로 한번 자화상을 그려내요. 그게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이거 고흐란 얘기를 드리지 않고 방금 화가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느껴지세요? 직업이. 그냥 시골에 있는 농부의 느낌이죠. 들고 있는 팔레트와 이젤 이런 걸 제외한다면 누가 봐도 시골의 농부겠죠. 근데 본인은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고흐의 하나의 그의 어떤 신념이 담겨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흐는 화가의 일은 농부의 일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대단히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작품을 완성하는 그게 농부의 일하고 맞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농부의 어떤 삶의 정체성하고 대단히 연결시켰던 게 고우의 어떤 자기의 자화상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 고우가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못 그려놨냐면서 집에 돌아와서 뭘 그리냐면 자신의 침실을 그려요. 보통 여러분 셀카 찍을 때 침실은 안 찍지 않으세요? 왜냐면 대단히 프라이빗하고 은밀한 공간이니까. 이게 고우의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 대단히 정직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끄집어다가 그림으로 치환시켰던 게 고우의 그림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아르리라는 집에서 그가 6개월 만에 돌아와서 그를 대단히 기쁘게 해줬던 그의 침실의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기쁜 느낌이 아니죠. 이거 보시는 순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누가 봐도 가난한 농부의 집이죠. 그죠? 정말 단촐한 살림살이. 더군다나 근데 자세히 보면 그림의 특징이 그림의 공간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 들어요. 유난히 굳이 이 중에서 딱 하나를 굳이 주인공으로 뽑으라면 어떤 거를 주인공으로 뽑으시겠어요? 시선이 가는 데가 있죠. 침대겠죠. 침대. 모든 창문과 문은 닫혀 있고 견고한 침대는 떡하니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고 그거가 단순히 자기 침실을 그린 게 아니라 본인이 느꼈던 본인의 침실에서 느꼈던 그 기운을 그림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 문 닫혀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드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면 뭐 무조건 뭘 해야겠다? 저 침대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겠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게 크게 부각된 이유가 있어요. 고우가 6개월 만에 사실은 드디어 방 안에다가 침대를 들여놨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어디서 잤어요?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얘는 그런 삶이 이제 항상 익숙했으니까. 그러다 어떤 농부가 버렸던 침대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갖다 놓으니까 밖에서 보면은 에휴 저런 걸 왜 갖다 놨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첫 내 집장만 한 다음에 이제 살림살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 뿌듯함.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기가 그려놓고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 이제 그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고은은 이 작품을 두 점을 더 그립니다. 두 점. 그래서 두 점을 그려서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야겠죠. 하나가 자기를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동생 태호한테 보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엄마 생일에 맞춰서 엄마한테 보내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내는 그림은 이거랑 느낌이 달라요. 나중에 이게 미술관마다 사실은 다 떨어져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엄마한테 보내는 그림. 조금 다르다 느껴지시죠? 뭔가 조금은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색도 밝아졌고 거친 게 많이 사라졌죠. 나름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보냈던 그림. 근데 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얼마 뒤에 그 최근에 되게 시끌벅적했던 그림이 사실 이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글자가 써 있거든요. 글자 보이세요 혹시? 착한 사람 눈에 보인대요. 글자가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뭘까 해갖고 당시에 이제 미술학회 학자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야 이건 분명히 100년 전에 고우가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무슨 메시지일까 막 찾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대단히 허망하게 끝나요. 글자는 글자가 맞는데 이게 뭐냐면 고우가 액자 살 돈이 없으니까 그림은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그걸 신문지에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가 색깔마다 마르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마르지 않았고 그 일부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니까 엄마가 뜯으면서 짜증냈겠죠. 이런 시점에서. 그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우가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본 순간 사람들한테 편안한 휴식과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평생 찌질하게 살면서 그림을 한 점 팔지 못했던 화가. 그래서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귀를 자르고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운의 운명을 달렸던 이 화가가 놀랍게도 그림을 그리고 있을 우리가 보면 되게 그 삶이 얼마나 이렇게 단촐하고 초라해 보여. 근데 이 안에서 본인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녹여져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이 고우의 아르레 침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음악은 베토벤의 로망스입니다.
베토벤 로망스고요. 오늘 연주해 주실 분들은 보텍 꽈르텟이라는 실내악 연주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항상 요즘 이제 우리나라 대세 연주팀 중에 하나고요. 아마도 저는 이제 이 저희가 곡을 선택한 거는 왜 시골 농부와 같은 화가 이 정직한 화가가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게 가장 적절하게 읊조려지는 음악이 아닐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